않은 건 아니고요. 어쨌거나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차분히 질러보는 중입니다. 네, 올해 53이고요. 야! 벌써 나오면 어떡해? 어때? 순서 지켜야지. 놀라셨잖아요. 지금 다 정신없어 이분들 지금. 너 서론이 너무 길어. 나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일이 없어. 빨리 좀 해. 어,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.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. 지워. 뭐? 지운다고. 안 돼. 닥쳐. 네가 뭔데 이래라 말아야. 우리 애잖아. 웃기고 자빠졌네. 야, 낳으면? 낳으면 네가 키울 거야? 키울게. 지금 2470원 받으면서 커피나 나누는 주제에 무슨 수로 애를 키워. 고시원 월세도 밀리면서 어떻게 애를 키우냐고! 나가. 너 매운 거 좀. 어? 나 지금 왜 가볍게 써줘. 싫어. 왜? 그냥 집에서 쉴래. 그래도. 나 간다. 다음에 보자. 네. 아, 그렇게 한번 피자고 살았지만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어요. 나 지금 언제였더라? 한 3년 동안 연락이 없던 적도 있었다니까요. 그것도 안 했죠.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어요. 저렇게 한번 만나가면 마음이 이렇게 차분해지거든요. 뭐랄까, 태풍이 밀려온 다음에 이렇게 차분한 날씨가 생겨요. 그날이 달랐습니다. 태풍이 연달아 찾아온 거죠. 저기 말이야. 아, 왜? 너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? 아, 나 오늘 쉬고 싶다니까. 아니, 아픈 말이야. 너 은퇴했다며? 너 쉬기만 할 거야? 몰라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, 이거 좋은 기회인 거 같아. 뭐가? 그러니까 말이야.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해보면 말이야. 우리는 뭘 대충 진지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. 어, 그게 누구 때문에 있어? 암튼 궁금하다 했는데 이제 알겠네. 뭘? 그렇게 설탕서 그냥 갑자기 현수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거든. 이제 속 시원해? 그냥 뭐 알겠다고. 야,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잖아. 결론은 네가 비겁한 인간이다 이거네. 어,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네. 자신의 비겁한 성향을 귀납적으로 아주 잘 증명하셨습니다. 서정빈 교수님. 있거든요? 연옥이 죽기 전에 가서 물어보라고! 연옥이! 아니, 니네 엄마! 지금 아프대. 시간도 얼마 안 남았대. 그래도 너 이렇게 있을래? 그냥 이렇게 끝낼래? 아, 이 사람들 쌍꺼풀 매드라네. 왜요? 그 여자가 나한테 가서 말하래요? 나 아프니까 엄마 노래 시작할 것 같은데? 아저씨는 또 뭐야? 뭔데 나한테 와서 아빠 인세야? 자기네들 좋을 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착각을 펴. 더 나오거든? 지금까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자고? 아이! 당신이 대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? 대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고! 학교는 왜 잘렸는지, 할머니 되졌을 때 그때 나 혼자서 기분은 어땠는지, 첫 생일은 언제 했는지,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몰랐는지.